선지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성품이 일어나면 인과가 생기는 것이니 어떠한 환경이라도 성냄을 능히 참고 견디어낼 것이며 마음이 잘못 일어나면 죄업이 생기는 것이니 어떠한 처지라도 극복하여 참아낼 것이며 언신의 습관이 바르지 못하면 마장이 일어나는 것이니 어떠한 경우라도 능히 참고 이겨낼 것이니라. 그러면 세상에서 얻지 못할 것이 어디 있을 것인가 하셨느니라. 미륵대도 경전 중에서